네. 오늘 노래들 합니까? 아 노래 왜? 노래 왜? 아, 뭐 얘기할 필요 없죠. 노래를 이렇게. 아, 아 그렇지, 네. 지금 들어보면 되죠. 한번 들어봅시다. 낮엔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여긴 뭘까 오랜만에 뭘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사랑하지 나는 기분 좋은 밤 오랜만에 뭘까 우야야 알지 알지 우야야 알지 아 이제 그 노래 아까 너무 대충 불러도 내가 잘 불렀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안영미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저 알아 알아? 네 되게 좋아하는 역시 이름 알고 있구나. 그러니까 사실 유키스의 만만하니는 음원 차트 1위를 못 본 노래인데 맞아요. 이 노래는 오히려 안. 어. 유키스? 예예. 예. 아 지금 알았어요? 예 지금. 오늘 좀 많이 듣네 뭔가가. 아니 저 사장님도 잘 알지. 김남인 사장님. 그렇게 사장님. 미안하다. 아니다. 아니요 유키스의 뒤늦게 들어가가지고. 네. 아 배우예요 지금 배우. 네. 아 잘 나가요 잘 나가. 어 그래요? 유키스. 어 알았어 이제. 됐다. 이제 알았다.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또 PH1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따져볼 때 이거는 왜 그런 거야? 궁금해서 그래. 과학 그 산성 도를 잴 때 네. pH 레벨로 재는데 네, 네. pH 1이 산성도가 제일 높은 pH 1이에요. 제가 과학 전공이었어가지고 아 과학이에요? 네, 뭐예요? 그 생물학. 아 생물학을. 그래서 그냥 랩네임을 지을 때 네.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과학이랑 연관을 지어야겠다 해서 산성이 다 산성 있잖아요. 시큼하죠. 네. 랩을 들으면 나 홍어 좋아하거든. 홍어 좋아. 그때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3이었어. 아, 홍어 좋아해 우리요. 내 랩을 들으면 다 녹는다 해서. 아, 정말 좋아. 근데 이 전까지만 했으면 전공했으니까 아, 그 진정성 있구나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으니까. 근데 이름 이니셜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. 제가 박씨라서 P고요. 미국 이름이 해리라서 H고. 한국 이름에 준 원을 아, 해리 해리 미국. 미국 이름에 해리야. 나중에. 아니 근데 잠깐 경록이는 좀 이해해? 네, 얘기하는 거? 네. 영어도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요? 유치원을 해서 영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? PH1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요? 그래도 우리 박재범 씨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영어가 아, 나오잖아요. 리스펙트 뭐 많이 예, 예, 예. PH1 뭐 이런 저는 이해하죠. 저는 왜냐하면 저도 살았으니까. 예, 예. 근데 난 저 표정이 왜들 그래?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요. 네, 제가 아니었어요. 네, 아니었어요. 아니 제가 아는 단어들이 나와가지고. 네, 그럼요. 자 유현상.